안녕하세요. 비자인코리아정행.com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. 드디어 오늘부터 법무부에서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어제부터인데 지침이 나오는 거는 조금 전에 제가 확인했습니다. 조금 전에 법무부 지침이 오늘 발표된 충청남도 고성하고 차이가 없다. 우선은 이 말씀을 먼저 해드리면서 2024년도 F2R 지역 과영 비자에 대한 법무부 지침. 법무부 지침은 이게 기본이 되는 거고요. 기본에서 더 엄격하면 엄격했지 이것보다는 쉬울 수가 없고요.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 플러스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담았습니다. 가장 기본적인 6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이건 무조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씩은 차이는 있는데, 대구광역시는 유학생을 중점으로 한다. 법무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법무부 지침이 메인이다.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선발할 때 1순위, 2순위, 3순위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.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자체 약간 재량이긴 하지만 이 아래의 6가지는 법무부에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건 동일하게 인정된다. 이렇게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첫 번째는 변경신청 가능한 체류 자격,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의 연봉기준, 연장시의 소득금액, 기업체별 F2R 비자의 쿼터, 업종변경 유무, 그다음에 체류자격 활동 허가 또는 근무증 허가,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어떤 분은 제가 너무나 오래 강의를 하니까 싫어하셔서 제가 5분 이내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. 변경신청 가능한 체류 자격은 이전하고 똑같이 발표된 것처럼 E9 안 되고요. 그다음에 E10 비자 안 되고요. T4 비자도 안 됩니다. 그리고 이전에 허용을 했던 G1 비자도 가능하지 않고요. 자, D10 비자로 해서 F2R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데, 자, D10 비자로 변경할 때 위에 있는 비자로 D10 비자 변경한 사람들은 신청 대상이 안 되고요. 다만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E74 비자는 현재 계약 만료가 되면 신청이 가능한데, 신청이 F2R로 가능하지만 계약 만료되면 비자가 없어지잖아요. 그래서 E74 비자 근로자는 D10으로 가서 신청을 해야 된다.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. 이 이외에 특별한 뭐 D3 비자도 안 되고요. 예, 다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취업 비자들만 가능하다. E74 비자, 그리고 유학생들 D2 또 D10 가능합니다. 자, 근로계약서 연봉 기준은 전년도 GNI 국민총소득의 70%로 아예 정했습니다. 그래서 전년도 2022년도에 GNI가 올해 7월 전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7월 전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3천만 원 정도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고, 자, D2 유학생하고 D10 있는 사람 또는 일하고 있는 사람, E74 비자 같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데, D10, D2였던 사람도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또는 E74 비자에서 이제 D10 원 비자로 변경한 다음에 변경을 하고 나서 신청을 할 때 F2R은 동일하게 GNI 70%로 적용된다. 그 다음에 연장시의 소득금액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8월달에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. 그래서 1년은 연장을 해주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풀로 1년이 되기 때문에 GNI 70%를 적용을 한다. 그래서 1년은 기간이 짧은 사람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래서 1년은 연장을 해주지만 그 이후에는 GNI 70%를 반드시 맞춰야 된다. 기업체별 F2R의 쿼터는 네,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국민 또 이 국민이 모든 국민이 아니고 파트타임도 안 됩니다. 그래서 최저 월 최저 임금 이상인 사람 수에 얘기한 것처럼 50%만 가능하다. 그래서 이전에 작년에 어떤 회사에 너무나 많은 근로자가 F2R 비자로 변경한 경우에는
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. 업적 경보 용어는 원칙은 안 된다. 다만 예외가 있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안 주거나 회사가 폐업하거나 이런 어쩔 수 없는 사유,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변경은 지자체 추천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업적 변경 허가를 하지만 원칙은 안 된다. 근무처 변경. 자, A라는 회사에서 무조건 1년 이상 계약을 해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됩니다.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처음에 계약한 회사를 벗어나면 비자가 없어집니다. 자, 일하고 있는 중에는 별도로 허가 없이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이 경우라도 지금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다른 일도 가능하다. 요거가 굉장히 크죠. 다른 일도 가능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. 뭐 가라오케라든가 술집이라든가 그런 거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단순 노무도 다 가능하다. 노무도 다 가능하다.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요거 그리고 1년에 4분의 3 이상을 일을 해야 된다. 이 정도. 이거 6가지 정도의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이 6가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신청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F2R 비자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틀이라고 그러죠. 이 틀을 벗어나지는 못해요.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씩의 1순위, 2순위, 3순위를 둘 수 있지만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린 법무부 지침은 벗어날 수 없다. 자, 여러분들 구독자가 만 명 좀 넘었는데요. 여러분들 구독 부탁 좀 드리고요. 합격이법학원의 출입국 이민 강의 작년 12월 달과 올해 초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그거 들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오늘은 F2R 비자 법무부 지침 중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하이코리아 웹페이지에 체류 자격 매뉴얼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총 6가지 변경 신청 가능한 체류 자격 있을 거,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연봉 기준이 있을 거, 연장시의 소득금액 확인해야 된다. 기업체별로 F2R 비자로 신청할 수 있는 코터가 정해져 있다. 업종 변경은 원칙은 안 된다. 근무처를 추가할 수 있다. 원래 하고 있는 일에 풀타임 하고 있으면 나머지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다. 다만 메인으로 일하고 있는 일은 1년에 4분의 3, 9개월 이상을 일을 해야 된다.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큰 피해 없도록 준비 철저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2024년도 F2R 비자 최종 법무부 지침, 가장 중요한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! 비자인코리아정인.com 행사사무소의 정관이 행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